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하지 않으면 기업이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어제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자본주의 대전환 ESG 노믹스를 주제로 열린 제12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에서 ESG는 비용이 아니라 100년을 내다보는 기업의 가치 향상과 무형자본 강화를 위한 투자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ESG 투자의 방향과 대상, 원칙과 전략,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알려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SG가 기관 투자자들이 기업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핵심 평가 지표로 자리매김하는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이 한국형 ESG 노믹스에 이정표를 제시할 방침입니다.